3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x 마이너스 n은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합을 구하시오. 1 마이너스 5 a 플러스 4 마이너스 a. 자, 조리치법 1 하면은 되겠네. 1 1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a A, 0이 되죠. 자, 인수분해, 즉 x-1, x제곱 마이너스 4x, 플러스 a는 0이 되죠. 자, 지금 실근 하나가, x는 1이 하나 있죠. 그럼 첫 번째, 자, x는 1이 하나 있어, 지금. 1이 있는데, 여기에서,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에서 여기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x는 1을 하나 가지고 다른 거 하나 베타를 가지면 되겠죠. 그러면 1 되고 이거 서로 다른 실근 개수 두 개가 되잖아. 이렇게 되겠죠. x는 1을 하나 가지게 된다면은 x는 1을 가지게 된다면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0이 되고, a는 3이 됩니다. 자, a는 3을, 이게 도로 집어넣으면 a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고,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3은 0이 되었고, x는 1 또는 3이 되죠. x는 1 또는 3을 가지면 원래 있던 x2라고 되면 2라고 3. 승립하죠? 그러므로 A는 3이 됩니다. 자, 두 번째. 자, X는 1을 하나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. 여기에서 X는 1이 아닌 중근을 가지는 거야. 아시겠죠? 중근을 가지면 되죠. 그럼 여기 중근을 가진다는 뜻은 4분의 D는 4 마이너스 A가 0이 되면 되잖아. 여기서 A는 4가 되는데 A는 4를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고 X 마이너스 2제곱 0이죠. 자, 그러면 중근인 X는 2를 가지고 X는 1, 두 개가만 되잖아요. 그죠?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. 자, 그렇게 되므로 A는 4도 되죠.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니까 3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7이 됩니다.